미국식 대저택이 떠오르는 두 번째 드림하우스. 넓은 면적을 완벽하게 활용한 여유로운 구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 일단은 굉장히 널찍한 주차장이 와. 차량 4대 정도 네. 주차할 수 있고 널찍한 주차장과 더불어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장재가 세아씨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지붕도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네. 스페인 점토로 만든 스페니쉬 기아라고 하죠. 아, 기와. 네. 현관도 살짝 그 나홀로 집에 약간 그런 느낌. 네. 왠지 이 집 안에 캐빈이 살 것 같은데. 아, 그럼 그 도둑들처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넓은 거실. 와, 진짜 넓네요. 와, 운동장이야. 아, 너무 깨가지 봤어요. 아니, 정말 넓은데요? 진짜 대저택 맞네요. 거실이 그냥 속이 다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거의 이제 만주벌판급이죠. 안 그래도 넓은데 네. 이제 주방까지 오픈형으로 해서 더 넓어 진짜?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야, 이거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발이. 발이 시렸거든요? 네네. 아, 좀 꺼주실래요? 네. 와, 정말 전체적으로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너무 더운 날에 에어컨 써야 되잖아요. 네. 저기 있는 에어컨 이제 드리는 겁니다. 공짜로요? 네. 그냥요? 뭐 풀옵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에어컨이나 TV 요런 가구들. 가구도요? 가구까지요? 여기 주방에 식기세척기, 오븐, 냉장고. 오, 세상에. 그러면서 집값에 다 포함시키는 거 알아요. 거실과 연결된 다이닝룸과 주방도 미국식 대저택의 시원한 개방감에 크게 한몫하고 있었는데요. 오, 또 이런 데 앉아서 와인 한 잔 마시면 분위기 나잖아요. 네. 오, 좋다. 아, 의자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한번 말해볼게요. 야, 뭐 주방도 공간이 워낙에 넓으니까. 네네. 조리 공간이든 수납 공간이든 걱정할 것 하나 없는 넓은 주방. 여기서 세아 씨를 놀라게 할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 창만으로도 충분한데 네네네. 이 또 창은 뭡니까? 이제 거실 기준으로 이제 프런트. 네. 프런트 야드라고 하고 여기는 백야드라고 하는데요. 백야드요? 네. 뒷마당이죠. 뒷마당. 많이 시원시원해요. 주방과 연결된 히든 공간. 외부에 공개된 앞마당과 달리 온전히 가족들만의 공간이 되어줄 뒷마당, 일명 백야드. 여기서 이제...